가지 위험한 증상 건강 적신호 극과 극입니다. 네, 아, 변비 대 설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 대 건성 피부. 그리고 네. 고혈압 대 저혈압.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극과 극은 뭐? 네, 바로 이겁니다. 네. 너무 말라서 고민 저체중. 자, 그리고 너무 뚱뚱해서 고민 과체중. 과연 저체중은 축복받은 몸매이고 과체중은 저주받은 몸매이까? 더 이상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체중 대 과체중. 오늘 비타민에서 체중의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된다. 비타민 스페이셜 건강적신 극과 극 제4탄 저체중 대 과체중. 상당히 체중에 민감한 스타분들인데요. 먼저 저체중파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체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 나이살이 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셔서 이제 세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그래도 또 그래도 예, 그래도 조금 좀 그런 네. 편이에요. 야 너무 막 부러워하시는 몸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저런 고민이 또 이런 분들이 제일 얄밉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얄미울 수 있어요. 아니 장현아씨 오늘 저체중 쪽에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감싸서 그렇지 제가 그 배 부분에 그런 튜브를 하나 낀 것처럼 두리무실해요. 벗겨놓는 거. 항상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얼마 전에 사우나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왜요? 뒷모습을 봤는데 완전 S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앞을 돌았는데 없더라고요. 너무 없잖니, 너도. 김미연 씨는 정말 저체중이에요. 완전 저체중이죠. 그 여성분들이 되게 말랐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허리 몇 인치? 요즘에 살쪄서 21인치. 오, 야! 근데 저는요. 살이 빠지면 얼굴살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빈티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컴플렉스예요. 아, 맞다. 그런 고민이 네. 있으시네요. 아, 빈티난다 진짜. 네. 오늘 함께 하시면 반대로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노반장님이 왜 거기 계시냐고요. 나 지정은 빨리 영 얘기가 끝나고 절로 넘어가길 바라는데 왜 나를 또 돌려? 나도 강병규 씨 나이에는 정말 좋았다고. 내 나이 대봐. 강병규 씨 내 나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꼭 지켜볼게.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저체중파에 오늘 재결합니다. 네. 과체중파를 모셨습니다. 예. 아 참. 스튜디오가 그러고 보니까 약간 중심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먼저 현진영고 진영고 우리 현진영 씨 나와주세요. 네. 야 진짜. 이때만 팬이었어요? 네. 이때는요? 아이고. 네. 제가 그 음색 때문에 살을 찌운 거라. 음색? 예. 좀 중저음 때 음색을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표현하려고 제가 갖고는 있는데 되게 불안하게 표현이 됐던 음색인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한 뭐 79, 응? 80 정도. 오. 아직 아니, 빼고 아니, 있어요. 근데 야. 참 그. 느낌이 좀 다른 사람 같은 느낌도 네. 들고 그래요. 저희도 뭐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많이 다르죠. 저희요? 네, 그럼요. 저희요? 네. 네. 현진영 씨처럼 그 데뷔 전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예. 데뷔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정확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아이돌 수준이었습니다, 몸매가. 아이돌 스타 수준. 더블 S50님처럼. 야, 김현 아이돌 수준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 김성수 씨처럼 변하니까. 예,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서 살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 빼고 살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전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니, 근데 좀 불편하시면 옷을 좀 여유있게 입으시면 좋은데. 셔츠가. 아니, 저 단추가 떨어질까봐. 저요. 저거 10분 있으면 하나씩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앞쪽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네. 돼요. 이분 네. 또 17살에 또 대한민국 최연소 천하장사에서 가수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백승현 씨.
저 예전 네. 사진 가져오셨죠? 예, 지금 부끄럽지만 놀라지 마시고 기대를 하고 일단 보십시오. 네. 예. 네. 네. 하나, 둘, 셋. 셋. 아. 누구세요? 다른 사람 같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 같아요. 야. 정말 살 많이 뺐어요. 이게 몇 년도예요? 한 1년 반 됐습니다. 네. 1년, 1년 5개월 정도? 저때 체중 마지막에 할 때였으니까 아~ 이 사진. 저때 체중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가요? 이때가 제가 15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150. 예. 근데 신임 선수 축에서는 많이 나간 편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지금 뭐 최용만 선수나 이런 선수 막 그런 최용만 선수 누구죠? 최용만 선수 뭐예요? 아니 지금 몇 킬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예. 정은하 씨가 제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 사랑 가마니가? 야, 그러면 지금 한 100kg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한 조금 98kg 정도. 다이어트와 놀이 연습과 같이 한 1년 반 정도 만에 성공.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노래인지 예? 한번 박수로 한번 자상하고 가보죠. 네, 카메라 보시고, 정면 보시고. 보낸다 나니까 나니까 누구도 못할 그 한 가지 추억에 맞자는 언제나 남자들의 몫이 다 백장이 다르긴 다르고 야, 멋있어요. 야, 근데 금방 잠깐 이게 힘들었다고 힘듭니다. 저체중에 속하세요? 과체중에 속하세요? 적정 체중이시죠? 뭐. 정상 체중. 정상 체중. 아~ 사실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요, 저체중과 과체중 모두가 정상 체중인보다도 사망 위험률이 무려 1.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이신 분, 또 아무리 굶어도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 오늘 비타민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체중에 관한 잘못된 소식을 올바로 잡아주. 강남 차별구 가정의학과 최준영 교수. 저체중과 과체중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질이에요. 이 아줌마는 뭐 찌고 싶어도 안 찐다는데 나이 들어가도 체질이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왜 자기 어떤 그 습관 같은 것도 습관이나 많이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시거나 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예. 요즘에. 스트레스도 네. 과체중 저체중이에요. 예.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러면 또 불면증.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유전적인 요인도 아, 여기도 또 해당이 네.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력이 또 그 저체중과 과체중이 재력. 재력. 그래도 있는 집안에서는 또 좋은 거 먹고 네. 없는 집안에서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먼저 그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터 단위의 키를 제곱해서 나누어주면 이 체질량 지수가 나오는데 이 체질량 지수가 계산해서 18.5 미만이면 저체중이 되는 거고요. 23이 넘어가게 되면 과체중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그 해당이 되는지 BMI 수치를 한치 오차 없이 낱낱이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 체중인 분부터 볼게요. 오. 자, 정상 존에는 그린 존이네요. 장영란 씨, 김혜영 씨, 김형준 씨, 김병세 씨가 19에서 22로 머물고 계시고 저체중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혜영 씨가 18. 예, BMI 지수. 자, 그럼 과체중 쪽에는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김성수 씨 27. 나이 얘기하는 거죠? 노주현 씨가.